서희 계속해서 여기서 달차례네요. 그는 학교에서 야구를 안 한대요. 짧은 버전.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 주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 다음에 나에게는 큰 소유 짓진 않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마이덕. 예, 안녕하세요. 마이덕. 돈트 바크 라우드 을리. 오케이. 그래서 비축 끈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선미는 일기예보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선미. 은미 더젠트 오케이. 그래서 밑줄 그을 것 같아 안 그을 것 같아? 그을 것 같아? 도대체 왜? 왜 틀렸는데? 틀린 데 없는데? 선미, 그 다음에 너 기타 연주하니? 기타. Do you play the guitar? 오케이, play 뒤에 악기가 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더. play 뒤에 운동이 오는 경우 절대로 더 쓰면 안 돼. 됐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타 연주 한다면 오케이. 안 한다면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보이는데 1번, 2번, 3번 중에서 같은 것끼리 짝 지으면 1번, 2번, 3번을 같은 것끼리 짝 지으면 투 종류 세 가지 얘기해줬잖아. 뭐뭐뭐 하다 라고 하고 정식 명칭은 또 숨어있다 튀어나온 거뭐 하려고 부정문을 만들거나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정식 명칭은 조동사. 또 하다시 덩어리 긴거 대신 짧게 그래서 대신 왔다고 해서 대신 온 하당시라 하다시라고 해서 뭐 해동사 이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럼 1, 2, 3, 두, 물론 돈트가 됐지만 같은 건 1번하고 같은 건 2번이에요, 3번이에요? 뭐라고? 1번하고 같은 건? 1번하고 같아요? 오케이, 그럼 1번은 뭐, 아, 그러면 둘다 1번, 1, 2번은 뭔데? 1, 2, 3 중에 본동사, 조동사, 대동사 중에서 일반 동사 하다 No, I don't. No, I don't.
Do you play the guitar? No, I don't. Play the guitar. 얘 보여? 얘 보여? 1번하고 3번은 그래서 뭐다? 조동사라고요, 조동사. 본동사가 아니고요. 에잉? 이 설명 분명히 유튜브에서 하고 있고, 중요하다, 시험 문제 나오면 애들이 헤맨다,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뭐가 뭔지 구분도 못하더라. 너는 기타 연주한다는 뭐야? 넌 기타 연주한다. You play the guitar. 근데 묻고 싶으니까 도움을 받았어. 숨어있던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 누군가 도와준다고. 이 조자가 도와줄 조자야. 묻는 말을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또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말을 만들 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다시는 있습니다. 하다시 속에 숨어있다가 튀어나왔습니다. 자, 얘는 뭘까 그러면? 1, 2, 3 중에 Yes, I do 할 때 do는 몇 번? Okay. Yes, I do. 3번이라며, 대동사라며, 뭐 대신 왔다며. 뭐 대신 왔는지 내가 묻고 있잖아. Yes, I do you play the guitar? Yes, I Yes, I 읽어보세요. 뭐라고 물었더니? Do you play the guitar? 그랬더니? Yes, I play the guitar. Okay. Play the guitar의 뜻은? 기타를 연주하다겠지. 길어 안 길어? 길어. 어? 그래서 얘, 아, 너무 쓸데없이 긴데 좀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 이거 기타 연주하다란 뜻이니까 이거 하다시 덩어리네. 그럼 뭐 하다시에 대장을 대신 쓰자. 응? 자, 이거 또 물어볼 거고, 이거 시험 문제 좀 이따 또 나와. 둘을 구분할 줄 아는지. 응? 읽어보세요. I do the dishes. 자, 이 녀석 두, 세 가지 중에서 뭘까? 또 써줘야 돼, 또? 어? 중학교 가면 어차피 이런 얘기 들을 건데 이제 좀 기억해놓지. 본래 내로 쓰였다. 원래 용도 내로 쓰였다. 본동사. 숨어있다 튀어나와서 묻는 말을 만들거나 아니라고 얘기할 때 도움을 주는 조력자의 역할한다. 조동사. 하다시 긴 거 대신 왔다. 대신 왔다. 이 중에서 뭐예요? I do the dishes. 이거 뜻이 뭔데? I do the dishes. 난 설거지 한다지 뭐, 우리말스럽게 하면. I do the dishes. 나 설거지 합니다. 그럼 얘 셋 중에서 뭘까? 뭐라고? 1번. 그래, 1번이지. 그러면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두죠. 그럼 난 설거지 안 한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I don't do the dishes. Okay. 얘는 1, 2, 3 중에서 뭘까?
얘는 1, 2, 3 중에서 뭘까? 알겠습니까? 너는 설거지 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넌 설거지 하니? 오케이. 1, 2, 3 중에 뭘까? 응? 1, 2, 3 중에서 뭘까? 선생님이 선택한 이 세 가지 두의 공통점은? 잠깐만요. 얘들의 공통점은 1, 2, 3 중에 뭐다? 오케이. 제발 이러지 말라니까. 본동사가 있어야 돼. 어? 주인공이 있어야 된다고. 얘들은 찌끄레기야, 이런 애들은.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감자튀김 좋아하니? 뭐라고 묻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내가 안만 길어봤자 해보자는 얘기겠네. 뭐? 키스 뭐? 칠드런? 키스 칠드런? 자자자 안만 길어봤자 한글로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만들기 힘들면 이거부터 먼저 하자. 그들은 감자튀김 좋아한다 해보세요. They like to try.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뭐라고? To take sugar. 1, 2, 3 중에 뭐야? 얘 안 보여요? 여기 있다가 튀어나온 거 아니야? 이거 하려고? 조동사. 그러면 얘를 이제 뭐였더라 이거? 로 바꿔주세요. To his children like French fries. 그들은 좋아한다. 그의 아이들이 좋아한다. His children like. His children like. 그의 아들이 그의 아이들이 좋아한다. 너는 오늘 못해. 네? 너 못한다고. 이렇게 늦게 와. 너 언제 보강할 거야? 너 일찍 올 수 있을 수 없었어? 저 미술하고 갈 것 같아요. 바로 온 거야? 네. 그래? 오늘은 할 수가 없는데. 저 그러면 월요일 날에 이렇게
미술학원 몇 시에 시작하는데? 미술학원이요? 응. 3시요. 학교 며칠 마셨어? 학교 안 가잖아 지금. 네. 어. 그럼 2시부터 3시 사이에 뭐 했어? 어, 미술학원 가기 전에 와도 되겠네 충분히. 월요일? 월요일 오케이. 자, Do his children like French fries? 라고 물어봤는데 네. 대답이? 좋아한다면? Yes. They... 이거 풀고 가야 돼요. 안 좋아한다면? No, they don't.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 1, 2, 3 중에서 뭐야? 얘는 본동사. 얘는 자동차. 그럼 뭐 대신 왔어? They like 속에 뭐 들어있어? 아, 멋있게 치려고 그랬는데. 그들은 감자튀김을 좋아합니다. They like French fries. 오, 그러면 like French fries의 뜻은? 감자튀김을 좋아합니다. 오케이. 하다시 너무 긴데? 알았어. 그러면 뭐로 대신해? 두로 대신해. 오케이. 셋 중에서 뭐야? 그렇다면 오 생략된 게 있단 말이네. They don't like French fries. 됐습니까? 네. Like에서 튀어나왔네. 뭐 묻는 아니, 아니라고 얘기하는 말 만들려고 도와주러 왔어요. 조력자가 되어드릴게요. 조력자가 뭐 해주는 사람을 조력자라 그래? 응? 넌 나의 조력자구나. 도와주는 애. 응? 자, 서희가 숙제하는데 선생님이 조력자를 했어. 그럼 숙제하는 사람은 선생님이야, 너야? 너지, 이놈아. 난 도와줄 뿐이라고. 거들 뿐. 몰라? 어, 왼팔은 거들 뿐. 뭐 이런 말 몰라? 어? 숙제는 내가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네 숙제하는데 도와주면 내가, 아, 서희야, 내가 다 해줄게, 이럽니까? 어? 본래는 누가 하는 거야, 본래. 본래. 서희가 하는 거야. 나는 뭐 해줄 뿐이라고. 도와줄 뿐이라고. 본래 뜻은 누가 갖고 있어? 가 갖고 있다고. 응? 나는 뭐 해줄게? 아, 묻는 말 만들고 싶다고 내가 도와줄게. 숨어있다가 튀어나왔다고. 자, 그건 그렇고요. 이거 안 만길어봤자. 아, 참참 그 전에. 이건 무슨 격? 무슨 격?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격 대명사. 소유격. 안만 길어봤자. 무슨 격? 아, 소유격이야? 누구, 나의, 너의, 이런 거야? 주격. 한 개야, 여러 개야? 안만 길어봤자 와 무슨 격? 아유 똘똘해라 이뻐 죽겠네. 모르겠네 저는. 알겠습니까? 이거 아직도 데이라고 하는 애들 있다니까. 다음번에 데이 하는 애 있으면 내가 서희한테 가서 물어봐 하고 내가 알려줄게. 서희 네가 꼭 가르쳐줘야 돼. 누가 다 만들 때 얘가 문장의 주인이니까 주인이니까 얘는 주격을 쓰고 얘는 좋아하는 대상이니까 대상물이니까 좋아하는 목표물이니까 목적격 써야지 바보야. 여기다 데이 쓰면 어떡하니 멍청구리야. 이렇게 가르쳐줘. 댐 써야지 이러면서.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그다음에 이어서 할 거고요. 이제 몇 개가 남았다. 다음은 다음 수업은 그 다음 거하고 좀 오버랩 겹칠 거야. 알겠습니까? 남아 있는 문장 익히면 학습하시고요. 그 다음은 아마 단어 시험하고 교재 시험일 거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어는 미리미리 좀 해둬야 되겠지. 터이가 단어를 빨리빨리 잘 익히니까, 그치? 익히는데 시간 좀 걸리지, 아직. 무엇보다 더 빨리 할수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